팬들의 로망 있었기 때문이죠. 그 로망을 대변해줄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인 밴드를 소개합니다. 6시 힌트입니다. 다들 휴대폰 카메라 꺼내셔서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되고요.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셔도 됩니다. 하지만 포샵된 사진으로 잘 나온 사진으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지금까지 저는 김정호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든든한 매니저 노두현 과장님. 베토벤 처리가라 키보드의 세나요 세미소. 자, 마지막으로 밴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?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자, 그러면 이대로 끝내기에 좀 아쉽죠? 네! 자, 그럼 앵콜! 감사합니다. 앵콜 외쳐주시면서 다들 일어나실까요? 감사합니다. 자, 저희가 본격적으로 노래할 테니까 예, 감사합니다. 다들 일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까지 달려볼 텐데요.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연을 즐기시기 위해서 저를 딱 한 가지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뭐냐면요. 쿵빠 쿵쿵빠 쿵빠 한 번 더 쿵빠 쿵쿵빠 쿵빠 한 번 더 쿵빠 쿵쿵빠 쿵빠 감사합니다.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잘한 오늘 소극장 분들 많이 오셨나봐. 쿵빠 쿵쿵빠 내 분위기에 들어 가보셨기나. 미션도 되고 언젠가 터질 거야 숙명이 뭔데 방영한 듯하네 아직도 구워버렸어.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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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한 것이요 쿵빠 쿵빠 나의 주문은 내 속속지 나오리야 지만 쿵빠 쿵빠 오늘까지 내가 너의 지가 되어줄게요. 그래도 사랑한다 사랑이 있지 않아.
감사합니다. 에브리바디 이분의 이름은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렇게 뮤지컬 조폭 나이에 찾아서 감사드립니다. 아,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? 그래 다들 공연 재밌게 오셨나요? 네. 정말 재밌게 오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에너지 받아서 즐겁게 공연할 수 있어서 떠요 정말. 그대로 돌아왔어.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저희 공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3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정말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해 주셔서 손 붙잡고 꼭 한 번 더 오실 거죠? 네!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인 밴드 6시 TV였습니다!